드디어 기다리던 6월 6일 디아블로4의 정식 오픈일이 됐습니다. 저는 얼티밋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얼리 액세스로 플레이는 가능했는데요. 주말에 일이 있어서 현재까지 만렙을 찍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 얼마 만에 나온 후속작입니까? 좀 아껴서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즐기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릴리트의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릴리트의 재단을 열게 되면 뭐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. 스탯치가 조금씩 올라가죠. 그런데 이 릴리트의 재단을 얼마나 꽁꽁 잘 숨겨놨는지 혼자 힘으로 찾아서 다 오픈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신다면 꼭 필요한 정보 사이트 두 군데 알려드릴게요. 사이트 링크는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바로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D4 플래너.io라는 사이트입니다. 맵 관련해서 릴리트 재단의 위치부터 뭐 퀘스트, 지하실, 월드보스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요. 맵 자체도 원하는 맵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요런 식으로. 자, 저도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첫 번째 1막에 있는 릴리트의 재단은 거의 다 오픈을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이트는 디아블로4cc라는 사이트입니다. 뭐 아이템부터 해서 그 다음 정복자가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노드까지 전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빌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첫 번째 사이트를 통해서는 월드보스의 위치라든가 릴리트의 재단, 기타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